안녕하세요. 프로골퍼 김민, 이소희입니다. 아무리 페어웨이에 공을 잘 가져다 놔도 이렇게 발끝 오르막인 상황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. 네, 맞아요. 이 발끝 오르막을 치는 방법을 몰라서 이 미스샷을 많이 내는 골퍼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발끝 오르막인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발끝 오르막인 상황에서는요, 스윙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훅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평소보다 에임을 조금 더 우측을 겨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공을 치는 순간에 체중이 뒤로 빠지면서 헤드가 닫혀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더 오른발에 공을 놔주시면 좋습니다.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가 잘 안 나오는 상황일 때는 한 클럽을 길게 잡고 스윙을 줄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공을 치시면 홈라인에도 훨씬 더 쉽게 공을 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굿샷!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소희 프로는 어떻게 치나요? 네, 저는 이렇게 훅라이에서 손목의 로테이션을 가급적이면 줄인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합니다. 그래서 로테이션보다는 조금 더 헤드 페이스가 타깃을 본다라는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. 이렇게 발끝 오르막인 상황에서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쉽게 탈출하셔서 좋은 스코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.